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2021 익산 장애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넘어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산 장애인 영화제를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재미극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익산 장애인 영화제 주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백신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긴 우리의 백신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영작은 학교 가는 길, 반신 불수가족 등 영화제 수상작과 화제작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감독과 관객이 영화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동경의 대상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가는 세상, 같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영화들이 많거든요. 고로고로 여러 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는 게 저희들 이해하시고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장애인 바로 알기 퀴즈와 점자 체험과 같은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장애인 영화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끝나도 함께라는 백신이 차별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